네, 이번 시간은 AFB스미어라든지 이제 PCR 있죠. 이런 것이 이제 각각의 음성, 양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쫙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당연히 둘다 양성, 둘다 음성, 쉽죠, 이런 거는. 그래서 당연히 둘다 양성이면 그쵸, 결핵 추정할 수 있고 둘다 음성이면 결핵 일단 의심이 되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그쵸, 이 증상은 아무래도 둘다 음성인 걸 봐서는 마이코박테리움 기울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둘다 이제 엇갈리는 거죠. 서로 결과가 이때부터 이제 우리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흔히 나타나요, 정말 이런 게. 자, 일단은 이둘 중에 누가 더 신뢰가 가냐면 PCR이 좀더 신뢰가 가죠. 그래서 이렇게 AFB스미어가 음성이 나고 이게 양성이 나오면요, 얘를 더 믿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하면서 민감도가 떨어져서요,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음성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PCR을 좀더 믿는 게 맞겠죠. 왜냐면 결핵균에 대한 그쵸, 특이한 이제 염기 서열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쵸? 소량이 있더라도 그거를 증폭시켜서 찾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PCR이 도말보다는 민감하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뭐한번더 추가 검체를 해서 검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랬을 때 하나 이상 검체에서 양성이다. 그랬을 때는 그쵸? 결핵 추정 진단을 할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가 양성이고 얘가 음성일 때는요. 그럼 이것도 얘를 믿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PCR에서 그쵸? 아예 실제로 결핵균에 감염이 되더라도 이 PCR의 증폭에 억제 인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증폭을 안 시키는 그런 이제 물질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핵상 증폭 억제 인자가 있진 않은가 이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실험적인 그쵸 문제 말고도 도말에서 관찰된 항상균이 결핵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제가 AFB라고 하는 게 Acid Fast Bacillus 즉 결핵균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결핵이 의심이 돼서 한 검사에서 증상은 결핵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AFB 스테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NTM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on-tuberculous 마이코박테리움 계열인데요. 자, 이거는 아무래도 결핵균의 특징적인 염기 서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이네. 그쵸? 결핵균의 특이한 걸 찾아내는 거라서 이 NTM, 그쵸?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움은 PCR에선 안 나타나는데 AFB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엇갈렸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양성 음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아, NTM이 있을 수 있겠군. 요거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최초에 이걸 하는 이유가 뭔가 증상이 결핵이 의심되기 때문에 한 거니까요. 이게 이제 임상적인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자, 증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46세 남성이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죠. 보통 우리가 객혈을 하게 되면 그쵸 이렇게 먼저 혹시나 결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결핵이 그쵸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가래 검사 결과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뭐 우리가 뭐 수표통 그 컬처도 같이 해볼 수도 있는데 일단 빨리 나오는 그쵸 검사 결과로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고 영상 검사도 해봤더니 전형적인 그쵸. 근데 결핵이 반드시 이렇게 캐비티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결핵의 그 이런 진단 그쵸? 이렇게 영상 검사 패턴은 굉장히 다양해서 이건 이제 굳이 그쵸? 쉽게 좀 판단해 주세요 하고 그냥 힌트를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비티를 그쵸? 특히나 이렇게 우상엽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캐비티가 보입니다. 분명히 객혈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상엽에 캐비티를 형성하는 것들이 결핵이 의심이 되는데 PCR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쵸? 이럴 때 우리가 특히나 이제 AFB스미어에서 양성이 나왔대요. 이럴 때는 어떤 걸 의심해야 되냐면요. 그쵸?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핵이 일단 아닐 수가 있어요. 결핵이 아니라 NTM일 수 있다라는 거죠. 결핵의 증상은 의심이 되는데 항상균 도말에서 양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결핵균에 대한 핵상 증폭 검사는 음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작정 PCR이 더 정확하니까 나는 얘를 믿을 거야. 결핵 아니야. 그럼 이제 다른 검사를 해보자가 아닙니다.
NTM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비결핵균에 대한 핵산 증폭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결핵 항산균 핵산 증폭 검사가 합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여기에서 제일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증례를 소개해 드린 거고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컬처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빨리 나오는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